멕시코 시티도 이런 빨간색깔 버스들이 많이 보여요. 정열의 나라라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스마살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은 멕시코 시티이고요. 멕시코 하면은 피라미드가 되게 유명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라미드를 당하는 하루를 오늘은 피라미드를 한번 다녀오는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 재밌죠? 전부 다 불판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 Buen día. Buenos días. ¿Qué es esto? Es quesadilla. Quesadilla. Ajá. Ajá. Quesadilla, queso, así, ¿verdad? ¿De queso? Ah, queso. Muchas gracias. 와, 뒤집는 게 파전 같아요. 저 queso라고 불리는 건데 네, 제가 이거 시켰어요. 치즈가 좀 꾸덕하긴 하거든요. 짭조름한 치즈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Eso compare casadilla chicharrón. 아, 벌써부터 피라미드 당하게 생겼네. 차론에다가 빨간 색깔 소스까지. 야, 못 참지 이거는. 이게 이제 치차론인데 돼지 껍데기거든요. 맛있어요 이거. 아, 매콤하네요 참맛이. 안에 고기가 젤리 같아요. 그리고 아, 진짜 돼지 껍데기 맛 난다. 이제 피라미드를 가려고 하니까 좀 찾아보니까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지하철 타고 중간에 이제 시외 버스 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제가 사실 어제 도착했어요, 맥시티. 그래서 아직 이 교통수단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별일 없어야 될 텐데. 티켓 사는 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Puedo comprar una card de metro y recarga 10 pesos. Sí, sí, sí. Elba, donde soy compra metro card. Find cars in any line except line 23. Sí, sí, gracias, gracias. 아, 티켓 사는 거 까먹었네. 어? 티켓 사야 되겠다. 일단 티켓 샀거든요, 일회용으로. 5페소. 꽤 싼데요. 근데 이걸로 환승이 될지 모르겠네. 오늘 또 걱정투성이네. 와, 씨. 어? Gracias. 첫날부터 얼 타고 있네. 와, 미치겠다. 저분 내 스타일인데? 아, 잠시만. 저게 그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이게 지하철이 남자칸, 여자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칸만 별도로 있는 거예요. 번호 못 받은 거 아쉽다. 노약자석에 앉을 뻔 했네요. 이거 믿고 간다. 버스 정류장 도착. 이제 여기서 지하철에서 시외버스로 환승을 해야 돼요. 아, 환승 연애가 제 맛인데. 이 모양만 찾으라고 했거든요. 피라미드 모양. 본디아, 아, 보이아, 피라미드. 60. 아, 깨우라 살레 엘 오토부스? Now? What time? Now, yeah. Now? Now. Is it return ticket? Now. Gate. 야, 인형 뽑기가 팬텀 개만누. 와, 꼬부기, 피카츄, 파이리, 팬텀. 쟤는 뭐지? 쟤 포켓몬 아닌데? 버스 안 왔는데? 뭐지 아까 그 직원? Now.
무척 멋있어요. 예. Buenos días. Buenos días. 진짜 친절하다. La entrada de frente. Aman. Welcome. ATV. 감사합니다. 어. 지금 제가 아침에 10시 20분에 하이 출발했거든요. 11시 50분에 도착했어요. 그럼 얼마나 걸린 거지? 아무튼 지금 멕시코 시티에서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이라고 불리는 데고 해발 고도가 한 220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조금 더운 편이에요. 어, 도착하자마자 바로 피라미드 보이누. Hola. Hola. Estoy en punto de una plática.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선인장 실화냐? 와, 맛있게 생겼다. 그지 않아요? 얘는 추로스 닮았고 얘는 뭐 닮았지? 얘 망고 닮았다. 와, 이게 가까워지니까 겁내 크네요. 근데 걱정인 게 그늘집이 없어. 야, 어디 서가지고 구경할 만한 데가 없는데. 야, 모자 무조건 사야 되겠다 여기 오면. 아니 저거는 사람 목소리야 아니면은 동물 목소리야? 생각해보니까 사람도 동물이네. 라이언? 와우. 이상한데. 와.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지점토로 만들었네. 나는 뭐 되게 메탈이나 이런 것도 만든 줄 알았는데. 혼자 왔을 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뒤에 사람들 많죠? 가이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스페인어밖에 안 들리네.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피라미드. 윗사람들만 이익을 취한다는 다단계 피라미드.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갑자기 계단이 보여가지고.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피라미드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피라미드면 다 이집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알게 됐어요. 보면 이게 이제 신전으로 사용됐다라고 하거든요. 딱 봐도 여기다 재물 바쳤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사람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 사람들 아무도 안 올라가네. 사람들 못 올라갑니다. 네. 제단 가까이서 보니까 살짝 이거 바느질 해놓은 것 같거든요. 아, 이 정도면 시침질 느낌인데. 이 다단계의 흔적들. 오씨, 이거 사람이야? 오씨, 깜짝아. 여기 사원이 총 3개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케찰코아틀 사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파괴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원이 2개 더 보이죠? 하나는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저 뒤쪽에 있는 게 달의 사원이에요. 아, 저기를 안 보고 왔네. 아, 저기까지 가는 길을 죽음의 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죽으러 갔나? 아, 죽음의 길 힘드네요. 걸어오니까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음의 길이라고 불린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옛날에 인신공양, 그러니까 산 사람을 제사 제물로 바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여기 계단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아, 네, 저도 그때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영화로 본 게 그냥 다예요. 여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가네요. 여기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야, 이거 가까이 오니까 실화냐? 와, 이 돌 색깔이 더 빨갛게 느껴지는데? 아, 가까이 오는 거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역시 계단이 살아있는 한 다단계는 안 없어져. 배고프네. 어디 밥 다단계로 주는 데 없나? 근데 식당이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유일하게 문 연 것 같은데? Una tarde pineapple, quanto cuesta? Pineapple. 40 pesos. Uh-huh. Lemon? Lemon? Yeah, yeah. Lemon 위에 파인애플은 좀 섬 넘었는데. 파인애플에서 레몬 맞나요? 저녁 먹으려고 맥시티 최고의 한식당에 왔어요. Hola. Como aquí. 안녕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제 도착해가지고 어떤 메뉴를 먹는 게 좋은지 잘 몰라가지고. 아, 뭐 하나만. 치킨도 있고요. 네네. 제육볶음도 있고요. 네네. 갈비찜. 어, 치킨, 떡볶이, 뭐 카레. 네네.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 그냥 비빔밥. 아, 비빔밥 좋죠. 네네. 그 뭐지? 우유 드세요? 우유요? 저 라떼를 좀 서비스를 드리고 싶은데. 아, 라떼 되게 맛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마실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행을 오래 하시는 이유를 여쭤봤을까요? 아직 미래를 정확하게 못 찾아가지고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여행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거라 했는데 더 미궁으로 빠지는. Como está? Gracias. Ah, mucho. Pero ya se creció mucho. Fueron allá y le damos 50% de descuento. 이런 자극이 필요해서 여기 왔는데. 진짜 맛있겠네. 숟가락도 깔끔하게. 양이 엄청 많네요. 와. 참기름이랑 와, 고기랑 너무 많이 넣어주셨어. 고소하고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전 고향의 맛. 나이스. 진짜 맛있어요. 먹고 느끼는 점은 루카스 형님이 요리도 잘하시는구나. 못하는 게 뭐야? 맛있게 드셨어요? 아, 저 지금 싹싹 긁어 먹었어요.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아~ 한국에서 먹던 거랑 비슷한데요? 어,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한국보다. 아, 그렇진 않고요. 비슷하단 건데요. 요즘에 안 올라와서 그냥 되게. 네. 그거 올리고 싶어요. 네, 올리고 싶은데. 네. 그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아, 영상을 어떻게 찍고 이렇게 알잖아요. 찍는 것도 일인 거. 이것도 해야 될 일이 천지인데 거기다가 영상 편집까지는 못 하니까. 저는 걱정인 게 형님이 이제 계속 영상 안 찍으시면은 이게 잊혀지는 게 막 들어오실지 않을까 막 좀 그런 생각. 언제든지 다시 나오면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진짜 했네라고 하면서 더 찾을 거예요. 그때보다 더 내공도 세졌고 더 할 말도 많고. 이제 영상 마무리할게요. 루카스 형님이 서비스로 맥주 주셔가지고 세 캔을 그 자리에서 내리 마시다 왔네요. 일단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피라미드 직원 같았나? 아무튼 오늘 이제 멕시코 시티에 피라미드를 좀 둘러보는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피라미드였다. 멕시코 시티에. 아 진짜 멕시코 시티 피라미드도 가고 꼭 루카스 형님 식당도 놀러 가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멕시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